청양에 있는 충남 도립대학교 와서 학생들하고 오늘 또 특별 강사로 나와주신 강지원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학생은 진로가 불확실하다든가 자기 존재에 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 해도 그럼 박수 받으면 필요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처럼 내가 이제 어렸을 때뭐 학교를 가지 못했었던 것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난 아주 뭐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확인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 학생이 지금 앞으로 진로도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세상은 다 불확실하죠. 근데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관해서는 정말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지금부터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 존재고 뭘 잘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높이 평가를 하고요. 또 우리 어머니의 경우도 내가 과거에는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편이 안 돼서 못 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슴에 응어리가 되다시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표현을 좀 바꿔드리고 싶다. 그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근데 이걸 못한 거거든요. 그때 내가 좀 하고 싶은 게 있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 때문에 못했거든. 그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해야죠. 응?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주 웃으시는 미소에서도 아주 그냥 그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있는 분의 행복감,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을 봐서 난 너무 뭐 반갑고, 오히려 저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적성을 발견해서 취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라고 권하고 싶은데, 나는 오히려 모델이 된것 같아요, 막상.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림에 관해서 자기 소질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책을 보고 아니 멋있어 보여가지고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나의 타고난 적성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림에도 정말 소질이 있다면 정말 소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탤런트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공무원 거치니까 꼼꼼하게 뭐 이렇게 하는, 또 환경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다면 그것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성을 융합하라고 그랬죠. 융합하면 답이 한 가지만 나오니까 여러 가지 나옵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1안, 2안, 3안, 4안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골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내가 이제 뭘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참 좋습니다. 그렇게 꿈을 갖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여러 가지 적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융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막연한 생각이었었는지, 나의 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만일에 그게 헛된 꿈일 수도 있고, 허영에 들뜬 꿈일 수도 있고, 그냥 막연하게 피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꿈을 과감하게 깨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나의 타고난 적성에 입각한 꿈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몇 시간 후에 그런 얘기 생각을 골똘히 해보고 우리가 또 대화를 하면 또 다른 그림 같은 게 나올지도 몰라요. 정말 기대가 돼요. 정말 내가 정말 뭘 잘해? 내가 평소에 뭘 잘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결과로 여러분이 어떤 설계를 해낸다면, 아, 그러면 또 다른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이 나타날지도 모르죠. 그렇죠? 예, 좋으신 말씀인데, 결국 적성을 발견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말씀 같은데, 그럴 때 외부에서 이제 기성세대나 어른들이 조언을 한다든지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 어른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너 좋아하는 게 뭐지? 너 잘하는 게 뭐지? 그 공통 부분이 뭐지? 자꾸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냐고, 그저 학원 날
공부 잘하냐? 몇점 맞았냐? 맞아 맞아 그러시는데 자꾸 그런 걸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세뇌가 될 뻔했어. 공부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제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X표입니다. 어, 저 친구 잘하는 게 뭐지? 그림이야? 아니면 뭐 환경 뭐 이런 거야? 아니면 농경장이야? 어? 농사 짓는 거야? 뭐야? 그래서 어, 질문의 방법을 바꾸자. 질문을 바꾸자. 무조건 공부 잘하냐가 아니라 무슨 공부 잘하냐? 그림에 관한 공부를 잘하는지 환경에 관한 공부를 잘하는지 농사에 관해서 공부를 잘하는지 질문을 바꾸자. 우리 어른들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 무엇을 받으면 뭘 하면 출세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린 늘 그런 생각만 했어요. 너무나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근데 사실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도 이롭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저는 홍익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과 동시에 이웃들에게도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홍익적인 그런 사랑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 기준으로 삼자. 무조건 나 돈만 많이 벌어야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 뭐 이런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목표여서 그건 정말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내 적성에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죠? 당장에 때려치우세요. 당장에 때려치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고 하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좀 과격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하기 싫습니다. 근데 참고 견디면 나중에 무슨 좋은 일이 생깁니까? 돈 좀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행복은 here and now입니다. 아까 얘기 못했어요. 지금 이 자리.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입니다. 근데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 생활은 이 순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행복할 줄 모르는, 오늘 행복하는 습관이 들지 않은 사람은 내일 모레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좋을 뿐이지 행복할 줄 모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일을 하십시오. 그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때려치우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싸움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수님하고도 싸우고 부모님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이것은 싫은데 그 뭘 좋아하느냐를 찾아야죠. 그래서 그 좋아한 걸 찾아서 정말 즐겁게 밤샘을 해서도 짜증나지 않는 그걸 찾아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그 해피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공무원의 안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적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 남의 기준에, 남의 체제에 자기를 맞추려고 합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노래를 좋아한다면 노래를 하고,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안정적인 걸 찾아야 됩니까? 지금 이제 공시적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이유가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유명 회사라든가 메이커 있는 회사라든가 또는 무슨 안정성인 이런 직업들을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결국은 적성에 안 맞아서 중간에 때려치운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공무원이 나의 적성이 맞는지를 먼저 잘 관찰해 보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인턴을 해보든 아니면 무슨 뭐 자원봉사를 해보든 이렇게 노력을 해보십시오. 공무원도 여러 가지입니다. 환경에 관한 것도 있고 경찰에 관한 것도 있고 소방에 관한 것도 있고 경제에 관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다를 겁니다. 그걸 찾아보기를 권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신의 적성은 남이 찾아주질 않습니다. 결국 내 자신이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의존하지 마십시오. 사회의 시선에도 의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만 싸우고 싶죠.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비법을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았어.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엄마 아빠도 아무 소리 못합니다. 제가 저렇게 좋아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말려요? 알겠죠? 그 정도 되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야를 찾았습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모두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도 융합해보고 저렇게도 융합해보고 다양하게 융합해보십시오. 아까 박지성 무슨 히딩크 뭐든 축구 해설가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융합해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를까 스스로 이제 판단해 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